이선균을 협박한 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던 129만 유튜버 카라큘라가 피소 위기에 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대한민국의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로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할 만큼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카라큘라가 돌연 이선규 씨를 협박해 구속된 박모 씨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박모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 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 씨를 협박해 총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선균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업소 실장 김 씨에게 3억 원을,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협박범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 카라큘라가 배우 이선균 씨와 이선균 씨를 공갈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해당 사유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지난 2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고 이선균님을 공갈 협박한 박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박 씨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죠. 이어 고 이선균 배우님은 마약사범 김남희의 진술만으로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경찰에서 포토라인에 불려 세워져 온 국민 앞에 난도질을 당하고 협박범 박 씨가 폭로한 녹취록으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라며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신상 공개가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카라큘라는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박 씨 본인이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하며 대중들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올려놓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라며 포털 사이트 내에 박 씨 프로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4천만 시민이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카라큘라님을 응원합니다. 형한테 처벌을 묻는다면 형을 좋아하는 팬들이 도와줄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법은 없애야 하는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악법이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